다이어트 관련 제품이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음. 교수님. 비타샵 그린 스무디라고 하는데요, 우유에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음. 타 먹는 거래요. 근데 건강식으로 되게 좋고요. 음. 이거죠, 이거? 네, 음. 봉지. <laughs>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라고 써 있네요. 네. 동결 건조 공법으로 가공한 채소와 과일 곡물에다가 세 가지 단백질 섞고 그다음에 식이섬유 들어가고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거 배합해가지고 체중 조절용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실제로 먹어봤거든요. 이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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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선식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음. 다른 선식하고 좀 다른 게 과일이 다 씹혀요. 채소 음. 과일이 다 씹혀서 식감이 되게 살아있어서 좋고요. 저는 우유 말고 아몬드 우유가 좀 칼로리가 낮아서 거기다가 꿀한 숟갈 딱. 사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음. 사실 저 이걸로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어. <laughs> 결과 보고 는 나중에 할 텐데요. 어, 음. 하실 때 아침이나 저녁에 두끼 정도는 이걸로 드시면 진짜 다이어트가 많이 될것 같고요. 근데 아시죠? 운동 병행하지 않으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운동하고 꼭 같이 하세요. 어, 연락처가 1로 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논이즙이 있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논이즙 말고 논이 가루를 먹은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여기 비타샵에서 판매하는 논이즙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그 원주민들이 먹는 방식이래요. 물은 한 방울도 안 섞여 있고 100% 논이 원액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하루 에한번 권장량이 소주 한컵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기 한컵 정도 들어간 것 같죠? 햅석 공장에서 위생적으로 만든 제품이고 잔류 농약 불검출, 색가루 중금속 걱정 없고요, 간 독성 의심 물질인 안트라큐논 0.00%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쓴데요. 음. 정말 딱 먹으면 아, 내가 정말 논이 100%를 먹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음. 딱 듭니다. 그러면 하나씩 먹죠. 저 아까 먹었는데. 또뭐 먹어요? <laughs> 그럼 전 음, 조금 오늘 하루 더 젊어지겠습니다. 네. 황사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맛이 그렇게 뭐 아름답지는 않아요. 원래쓴게 몸에 좋습니다. 큼만 그런 맛이 나는데 몸에 좋다니까 그냥 네. 먹습니다. 여러분도 아. <laughs> 몸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일본의 음. 세력들이 아예 물러나는 물러나고 거잖아요. 물러나고 좌우 이념 대립이 쫙 이제 그렇게 있는 사이에 미군정청 하에 있을 때 이제 정진용이 이제 살해한 음. 사건이 터졌고요. 아, 이제 6.25가 발발합니다. 6.25가. 6.25 전쟁이 그, 발발을 하면서 6.25 전쟁 이제 발발 전후 보자고 전. 네. 그니까 이제 전그 전에 이제 하야 시가저 떠났잖아요. 네. 하야 시는 당연히 광복됐으니까 떠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명동 놓고 싸우는 거예요. 명동.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음, 명동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가 늘. 그렇죠 늘. 그때 이제 온게 누가 왔냐면 히라소니가 옵니다. 저 이거 들어봤습니다. 히라소니가 원래 그그라소니 이름이 이성순이에요. 그히라소니 원래 뜻이 호랑이 새끼. 네 호랑이 새끼. 네. 개호지라고도 부르고 조그만 호랑이 새끼. 개, 교수님 개호지요? 네개호지라고 아. 레호지 음. 호랑이 새끼 이게 이성순이가 음. 이 사람 은 신의주 사람이에요. 음, 북한에서 왔군요. 예, 네, 맞습니다. 신의주 사람인데 이그 이, 명동 옆에 그이 중앙극장이 있었어요. 음. 그 중앙극장 얼마 전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종로 쪽에. 그 거기에 정팔이라는 사람이 중앙극장 그 주변으로 해서 보스 노릇을 했요 조그만 보스. 음. 그때 정팔이가 고향 선배 그 이성순이를 불러들인 겁니다. 이성순이는 북한 쪽에서 저 만주 쪽을 배회하면서 거기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 어, 내가 이그이 조직 폭력 관련돼서 뭐 낙화유순이 뭐니그 당시에 주먹그 세계에 있던 분들 인터뷰도 꽤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았는데 대한민국 그이 조직 폭력배 역사상 싸움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다 물어보면 김두한이라고 그래요. 네, 전에 시라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를 달지 않고 시라손 얘기합니다. 네, 앉은 상태에서 서전트 점프로 한이삼메 뜬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음, 그게 난 그거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저도 운동을 많이 해서 한 이십 m 는 되거든요. 음. 운동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빵 떠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박치기로 턱주가리를 날린다는데 2, 3m를 뜬다고 그런 얘기는 물론 뭐 주먹 쓰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과장되는 음. 표현도 많이 하겠죠. 근데 이후 여아를 막느라고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1대1로 붙어가지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 시라손이니까요. 네. 시라손이 음, 이성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다가 음. 어, 이제 그 사망한 분인데 시라소니가 주먹 세계에서 은퇴하게 되는 이유도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정재가 음, 네. 자기 그 부하 직원들 그저 시켜 가지고 집단 린치해 가지고 불구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주먹 세계에서 뒷전으로 사라지게 되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낭만파 주먹의 어떤 그 불문율을 깨버리는 게 이정재이기도 해요. 네. 그뭐 네. 김태촌 그러니까 조양은 전에 한번더 이제 이미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정재 같은 경우는 주먹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네. 동대문 상인연합회 이사장 음. 하면서 이제 유지광이니. 인이 네. 저, 그, 이런 사람들. 이석재, 임화수. 어, 음. 이런 친구들. 임화수 같은 경우는 어, 저, 소매치기예요 원래가. 음. 근데 이기붕이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음. 이렇게 어, 이제 정치하고 유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라손이이성순 같은 경우는 저 시라소니 아니 뭐 광복 이후에 에 중앙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파리가 세력을 키울 때 자기 선배를 초빙하는 바람에 이 남쪽으로 온 거예요. 아. 사실은 시라손이한테 이정재가 신세도 지고 그러거든요. 저 유교 발발해 갖고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라손이를 그렇게 예, 그 주먹계에서 은퇴하게 한 것도 이정재입니다. 의리가 없네요, 그 <laughs> 자, 그리고 하야 씨가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명동을 장악한 사람들은 명동신사라고 불렸던 이화룡입니다. 아, 이화룡이에서부터 신상사, 음. 바로 신상사 파는 신상현이가 이름인데 상사는 군대에서 말하는 상사 계급장, 음. 하사, 중사, 상사, 네. 지금 은뭐 원사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 상사, 신상, 원래 그 사람이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신상사가. 음... 어, 신상현이라는 사람이. 음... 그래서 에, 명동은 그 광복 직후에 이화룡이, 명동 신사라고 불리는 이화룡이가 진짜 멋있다고 그래요. 우아국 사람이 음... 노는 게. 에, 진짜 어떤 그 건달의 어떤 기질이 있었다고 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음... 이화룡이가 잡았었고, 그때 이제 그 외곽에 정팔이가 중앙극장 차지하면서, 어, 어, 이성순이를 불렀던 거고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광복 직후가 됐고 유교가 어 이제 이 터지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유교가 터지면서 또한번에 어떤 세력 구도들이 다 바뀔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음. 제2기 정치 깡패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두한이는 통저남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 쪽으로 입문하잖아요. 저도 기억이 것처럼. 나요. 음 정치로 입문을 해서. 이제는 김두한이가 빠진 그 자리는 어 심종현이한테 불러주거든요. 김두한이는 자기 조직을 음. 심종현이한테 종로를 물려주고 자기는 정치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된 거예요. 원래 음. 보스가 빠지면 이제 막 이합집산이 되죠. 네. 어 그런데 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에, 어떻게 보면 현대적 의미의 조직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이정재예요. 음. 이정재가 동대문 상인조합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네. 에, 그래서 자유당 이기붕이하고 손잡고 이제 그 서로 급부상하는 거예요. 음. 음. 정치계하고 그래. 손 잡으면 급부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관에서 돌봐 주는데 아까 아야 씨가 총독부에서봐 주는 것처럼 어, 이제 그 저. 김도환이는 정치계로 가버리고 뭐 심종현이라는 후계자 뭐또뭐 뭐 이렇게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합집산돼 버린단 말이에요. 네. 김도환이가 딱 이렇게 그 와꾸를 짜가지고 속된 말로 와꾸라 고 음. 와꾸 쓰면 안돼 일본말로 음. 이렇게 틀을, 틀을 딱 짜서 틀을 짜가지고 완전히 통일하고 있을 때는 김도환이가 최고 보스였는데 김도환이가 빠지니까 막굳 세분화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물려준 그, 김두환이 물려진 심종현이가 원래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역량이. 음. 김두환이 가 빠지면. 음. 그러니까 종로만 먹어요. 심종현이가. 네. 그 다음에 광화문 쪽에는 장영빈이라는 사람이 먹고. 음.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서대문에는 최창수라는 사람이. 음. 그 다음에 소공동에는 홍영철이가 음. 막 분화되는 거예요. 이합 집산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그명동에 이화룡이가 제일 껄끄럽지. 그렇죠 음. 어쨌든. 제일 뭐. 그 노른자에 먹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대문사단 그 이기붕의 지원을 받는 이정재가 음. 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자유당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단. 박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음. 지금껏 어, 그 주먹이라고 하는 건달들이 하던 일하고는 다른 거지 이제 이때부터는. 실제로 정치 색시을 띠는 거죠. 그렇죠. 타겟이 음. 딱 있어서 그것을 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조직폭력배들이 네. 어떻게 보면 어 낭만파랑 다른 거죠 이거는 내 땅을 다. 먹기 위해서 하 음. 했던 거라면 음. 내 지역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세력 다툼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음. 근데 이, 지금 이거는 음. 아예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 그게 위하거든. 이제 정치 쪽에 이기붕이하고 손을 잡아버리니까 음. 이정재가 이정재 밑에는 유지광이 있어요 유지광이 경기도 이천 사람이에요 네. 이정재도 이천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모화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밤의 대통령 그 당시에 영화계 감독 여배우들을 음. 전부 다 섭렵한 이마수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석재. 음. 이석재는 최근까지도 이천에서 어, 이정재 묘소를 돌보던 사람이에요그 하... 보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음, 네, 그 이천은 어, 조직폭력배들이 이천을 성지라고 그래요. 경기도 이천을. 음. 이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재, 이마수, 이지광, 이석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지라고 얘기하고 거기는 뭐 진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음. 조직폭력배들은 뭐를 보고 흘르죠 이겁니다, 돈. 이거. 돈입니다. 이천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안 가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 이천 저가 가지고 도자기 챙기고 뭐 임금님표 쌀만 먹을 거예요. 임금님표 <laughs> 면안데 어, 내가 볼 때는 음, 아 이거는 웃어도좀 상관없지 않나요? <laughs> 살인 사건도 아닌데. 음. 아 죄송합니다. 음. 계속 임금표, 임금님표 싸는데 너무 웃겨 가지고. 음, 그러니까 2천 은 성지라고 하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먹을 게 없다는 뜻이고요. 음. 하여튼 그 동대문 연합회 그이사장님 예, 이기봉이 사주를 받아 갖고 그때 혼란한 시절에 418고대생 고대생 습격 사건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가유동, 사... 음. 그 진짜 조직폭력이라고 할수 있는 주먹패들끼리 싸웠는데 음, 이제는 이정재가 고, 고대생들을 4월 18일 날 고대생 습격사건을 벌레요. 이게 4.19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어이 자유당 정권의 고대생들이 반대하고 집회하고 그러니까 이기붕의 사주를 받고 동대문사단 그 음. 유지광이 임마수 이석재가 4월 18일날 고대생활을 습격해가지고 연장으로 무장해서 학생들을 무참히짓밟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일구를 그 초래한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이들에 의해서 어던그이 정도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그6.25때그 부산으로 피난 시절에 예, 그, 이정재가 음. 부산 쪽에서 아주 난감한 경우에 처했는데 그, 그때 그 도와준 사람이 히라소니 이성순이거든요. 네. 그 은혜를 그, 그, 저. 진짜 원수로. 잃어버리고. 네. 네. 예, 부하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집단 민치를 해요. 히라소니를. 자기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성순이를. 그데안한 히라소니 거죠. 안 하... 히라소니는 누구 위하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히라소니는 김도안이하고 북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도 안 붙었어요. 아 왜요? 예, 그거는 히라송이는 자신 있었을지 또 김도환이 자신 있었지 을 모르지만 강자끼리는 안 싸우는 겁니다 원래. 음. 누가 저지면은 그 사람은 끝이잖아요. 아 원래는 그 김도환이하고 이정재도 북기일보 직전까지 몇번 갔었는데도 서로 안 붙었어요. 음. 그거는 자신이 이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워낙 고수들은 그래요. 음. 어, 이성순이 같은 경우는 여, 이 정팔이 초빙을 받고 신우주에서 내려오기 전에 북쪽 저 만주 쪽을 그휘적고 댕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 그 그러면서 그뭐 이를테면 1 8기 고수 음. 중국 무술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1대1 대결하고 다 이겼어요. 아, 한 번도 히라소니는진 적이 없다 고 그래요. 그 일본 놈들 소설 보면 일본 소설 보면 미야모도 무사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 어, 알아요. 네. 미야모도 무사시라는 소설을 보면. 그칼한 자루 들고 전국을 댕기면서 강제하고 싸워서 대결해서 어, 이기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음, 네. 그거 비슷하게 히라소니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히라소니는 명실공히 주먹에서는 최고라고 그래요. 음. 근데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여럿이 달라붙고. 집단 눈치하고 연장 사용합니다. 하면은 당할 사람이 음. 없는 거죠. 이겨 수가 없죠. 그래서 히라소니가 부상을 입고 주먹계에서 어, 은퇴를 하게 되고 목사로 활동하다 사망하는 거예요. 히라소니 음... 이성순이가. 음... 그, 그 싸움 한거 낙화유수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깡, 그이 이, 이 주먹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어, 그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까 고희경이 같은 경우는 완력이 좋아서 잡음면 진대요. 네. 엉덩이는 치고 빠지는 태권도 형태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김두환이도 태권도 형태라고 합니다. 음. 예, 근데 김두환이는 점프력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음. 헐쩍 또 뛰어오르면서 한쪽 발로 상대방 어깨를 짚고 한쪽 발로 턱을 찬다고 그래요. 아, 거의 진짜 네, 막 영안. 영화는... 하게 나르다시피 하는 거죠. 이성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빡치기가 주특기인데 음... 앉아서 앉은 상태에서 2, 3m 뛰어오르면서 상대방을 빡치게 할수 정도라고 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많이 한다면. 뭐 그렇고 이정재는 씨름꾼이었습니다2000 시름꾼이어서 옛날에는 씨름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황소를 탔어요. 네. 황소를 수도 없이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 어 이정재도 붙들고 싸우면 이정재한테는 지는 거예요. 음. 어, 그런 그 특기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음. 유지광이는 브레인 쪽에 속합니다. 음. 이정재 밑에 있던 브레인 쪽에 머리가 좋고 조직을 잘그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약간 교활한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치밀하고 이마숙 같은 경우는 그 도둑놈 출신, 특수절도 소매치기 출신에다가 여자들 여배우들만 탐하고 음흉하고 그러면서도 아부는 대가였나 봐요. 그래서 이마수는 그 이기붕이를 아버지라고도 불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석재, 이정재 밑에 있던 이정, 이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직했나 봐요. 음. 그러니까 끝까지 이정재 묘소를 돌보다가 죽을 정도로 음. 어, 그랬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정치깡패 시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깡패라는 말이 이제 언제 나왔냐면 깡패. 그러니까요. 깡패가 뭡니까? 깡패라는 그 전에는 깡패라는 말이 없었어요. 건달. 건달이니 주먹이니 어. 뭐 협객이니 이렇게 불렀는데 깡패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온 게 어원이 있어요. 깡패는 그럼 어원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합성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깽, GAN, 깽, 플러스, 패거리 어. 할때 패, 깽, 음. 패거리 이걸 합성어로 해서 깡패가 만들어졌다. 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기붕 정권의 대응에서 김도환이가 어... 그 반대파 되는 정치 세력이 이 연설회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음. 어, 연설회를 하는데 장충당공원에서 했어요 아 장충당 그런데 장충당, 그 장충당공원 시국 연설회를 하는데 장충당공원 외곽을 지키는 경비책임자가 김두환이에요 아~ 그땐 정 아~ 그때는 정치계에 있었었겠죠 그렇죠 정치계에 어. 있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석 저 이정재가 자유당 쪽에 속해 있다면 음. 김두한이는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 쪽에 있었습니단 네. 자유당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 어.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장충당 공원에서 시국 연설회를 하는데 음. 그 시국 연설회를 그 경호 외곽 경비를 음. 하는 게김두한이 책임이에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기붕이 사주로 받은 이정재 사단이 깡통을 들고 몰려갑니다. 깡통을. 아. 왜 깡통을 깡통? 몰고 들려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깡통을 두들겨요 시국 연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도 김도환이가 뭐 역부족이었겠죠 그 당시는 이미 네. 덕 쓰니까 네. 막는하고 막았지만 깡통 들고 저 이거 두들기다 보니까 이제 시끄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설을 진행하니까 나중엔 깡통에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장충당공은 그 시국 연설이 불발돼요 음. 어, 무산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대한민국에 있는 재하 모든 신문이 깡통을 든 패거리들에 의해서 어, 장충당원 시국연설이 취소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깡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깡통을 든 패거리 그게 결국은 깡패의 어원이 된 겁니다 깡플러스 아. 패거리의 합성어가 아닙니다 아하. 그러면 깡패라는 말은 사실 진짜 먹뭐 앞에 있는 주먹이란 느낌보다는 예. 뭔가 조금 우리가 깡패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예. 뭐랄까 저질스럽고 약간 좀 약간 개그, 급이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말들이잖아요. 예. 지금 약간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명동을 잡고 있던 이화룡이도 이정재가 견제를 하고 음. 어, 이화룡 패거리를 없애는 일을 하는데요 네. 그게 충정로 도끼 사건이에요. 어, 저도 그거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동대문 사단 자유당의 비호를 받던 그 동대문 사단이 이게 이제 이정재죠. 에. 걸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렇겠죠 명동 먹었으니까 음. 이화룡이 그래서 충정로 충정로에서 도끼 들고 싸운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미끼로 빌미로 해가지고 관의 힘을 빌려요 경찰의 힘을 야 이기붕이한테 아. 부탁해 갖고 그래서 관의 힘을 빌려서 저이화룡이를 제거해 버려요. 주먹 조직의 어떤 룰 같은 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쵸. 아까 이성순이를 집단 인시하거나. 음. 그다음에 이화령이를 그 관의 힘을 빌려서 제거하거나, 그다음에 민주당 그 어떤 그 시국강연회 같은 걸을 깡통 들고 가서 두들기고 방해한다거나 이게 그니까 정치깡패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네, 음. 즉 이기는 정말 아까 앞에도 정치깡패라는 말이 들었지만 정치와 어떻게 보면 융합하며 정치와 네. 결탁을 하게 되면서 주먹이라는 그 초반기에 있었던 그 느낌과는 변질된. 이떻게 보면 이익을 정말 추구하기 음. 위해서 얕은 수를 쓰고 맞아요. 네, 린치를 하고 하, 진짜 깡패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게 하여튼 4.19를 촉발시킨 게4.18 고대생 습격 사건이고요. 네. 결국은 이이 이 주먹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음,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금 음. 정치 깡패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고 몰라도 정치와 되게 연결돼서 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이승만 정권이 세우고, 그 다음에 하야하게 되는 그 배경부터 사회국 혁명이 일어나서 하야하게 되고, 뭐 제2공화국이 생기고, 이런 개념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 그러니까 이제 5.16 구태타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잡아들일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 이제 이승만 정권 그 사회국 때문에 어, 그 이승만 정권 없어지잖아요. 4.19 혁명으로 네. 퇴진하고 나서 이제 장면 정부 들어왔다가 음 이제 60년대 6월달부터 고대생 습격 사건 주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 그때 반공 청년단 종로구 단장이 임화수예 아까 얘기했던 음. 임화수 뭐 유지광 이런 놈들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 네. 그 중에서요 임화수는 사형당합니다. 이정재도 바로 사형당해요. 그 보면은 여기에다가 나는 깡패입니다. 아저 기억나. 그리고 걸고 시내 네. 이렇게 예, 그 댕기잖아요. 돌아다니던. 예. 그때 유지광이도 사형 언도 받았는데 그 감형돼서 유지광이는 살아요. 그리고 음. 이석재도 그때 살아, 네. 살게 되는 거죠. 네, 다 그때는 삽니다. 그래서. 어, 그때 1 7 명이 음. 특수폭행치사죄로 구속기소됐다고 하잖아요. 더 그때 많이, 그, 저, 이정재, 이마수는 전격적으로 바로 사형 집행했고, 음. 유지광에는 무기징역 받았고요. 음. 음. 근데 교수님 딱 보면서 5.16 사태 벌어지고 나서 제가 봐도 딱그 군사정권이 일단은 뭔가 정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게 바로 이 깡패 세력, 조폭 세력들이라고 드렸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제뭐 일반적으로 5.16 군사 정변 뭐 이렇게도 음. 부르죠. 그때 이제 군사 정변으로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뭐그 어, 깡패들이 거의 음. 사라지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화령이는 제거됐는데 그부하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육군 상사 출신 신상현, 신상. 음. 신상현이가 명동을 다시 먹으면서 음.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음. 먹으면서 명동의 신상사파가 명맥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한 100명 정도 그, 그 전성기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어 명동, 충무로, 을지로 이쪽 완전 장악해가지고 1970년대까지는 뭐 신상현이가 신상사파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전국구시된 거죠. 그냥 네. 다 전국을 먹고 다 어떻게 통합해서... 보면 뭐 전국의 시골에는 뭐땅패척도 음. 별로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명동 먹으면 그냥 그걸로 통일이니까 음. 신상사가 이제 1970년대까지 먹고 있는 건데 자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어, 자 신상에는 잘해 먹고 있죠. 네. 신상사파는 명동 먹고 있는데 자 시골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네. 어쨌든 그때 도시화가 딱 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70년대 올라오죠. 도시화가 되면서 막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에 저 하야 씨가 명동 먹었을 때그 언저리에서 놀던 그 조선인들하고 비슷하게 네. 신상사가 명동을 먹은 상태에서 7 0년대 시골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올라와요. 네. 그 올라온 사람들은 명동에 도전할 생각을 못 하지요. 아, 일단 너무. 신상현이가 좀... 워낙 조직도 단단하고 그래도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주먹 계보를 이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화룡이 부하했던 사람이 신상현이고그 사람이 명동을 먹고 있으니까 정통주먹이지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외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거기 가서 명동에 진출 못 하니까 어디로 가요? 광화문 그 명동 언저리 음. 언저리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그 명동의 신상사파가 제일 이권사업이 뭐겠습니까? 어... 명 어~ 저기 클럽 아~ 클럽이라 그래 그렇죠, 맞아요 양주 사업이 그때 양주 바람이 불었거든요 클럽이고 네. 나이트 클럽이고 술집에 양주 바람이 불었더면 양주 이~ 음. 예, 국산 양주 외국산 양주 몰딩에서 파는 거 이런 거를 공급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이권 사업이에요 네. 그거를 그냥 아주 독주하는 거죠 또 거기서 신상현이 그~ 신상사파에서. 음.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언저리 사니까 아무래도 상권에서 많이 딸리잖아요. 그자 그즈음에 누가 나타났냐면 역시 호남파입니다. 네, 음. 호남 쫙. 음, 호남파가 네. 이제 올라오는데 에, 그 당시에 올라왔던 호남파가 박종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른바 번개파 조직원이었던 박종철, 박종석. 아, 번개파는 광주입니다. 경, 저, 전라도 광주. 네. 어 박종석이 그다음에 이제 오종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음. 오종철이 박종석이라는 그이 호남 지역 주먹 두 명이 올라와서 무교동 그 인근에서 어 이제 그 신상현 파한테 밀려가지고 상권 양주 공급하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명동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오종철이 밑에 있었던 사람이 조양은이가 행동대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박종석이 옆에 밑에 있던 사람이 김태촌입니다. 김태촌. 그래서 둘이서 오종철이하고 박종석이 두 사람이 범호남파라는 걸 만났어요. 음. 둘다 호남 사람들이 보니까 공등, 저 동등한 입장, 동업자 형태로 범호남파를 만드는 거예요. 네. 범호남파를 만들어서 명동 이외의 지역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음. 오종철이 밑에는 조양은이가 행동대장, 박종석이 밑에는 김태촌이가 행동대장 음.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예, 그, 그 경, 구도가 만들어있었니다 예, 구도가 거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음. 갑자기 이 사, 이 균형, 균형은 아니죠. 어떤 이 어떤 계보들을 입고 자기 위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 사건이 터진 게 오종철입니다. 오종철이. 1975년 1월 2일 날이에요. 네. 75년 1월 2일 날 어, 신상사파가 그러니까 꼭저새첫 다음 날이죠. 네. 어, 주류 공급권하고 유흥업소 상납금 문제. 음. 요거를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보이 호텔에서 신년회를 해요 신상사파가. 아, 신년회. 신년회. 사보이 호텔에서 신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를 오종철이 밑에 있던 오종철이 지시를 받았겠죠. 네. 범호남파의 오종철이 밑에 있던 조양은이가. 조향. 회카라고 야구 방맹이 들고 중무장하고 가고 거기서 신상사파가 회의하고 있어요. 그때 다 원로들이에요. 그렇죠. 박사를 해버립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요 신년회 하면서 누가 급습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음. 다 진짜 그급들이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히 우리를 어떤 그 깡패들이 우리를 건드리겠어? 음. 우리가 대한민국 일인대하고 신년회 하고 있는 데 1월 2일 날. 음. 갑자기 야구방맹의 회칼로 중무장한 오종 저 조양은이 음음. 오종철이 사주를 받은 조양은이가 조직원들을 데려와서 급습해가지고 거기서 신상사파를 어, 습격해가지고 완전히 신상사파가 그날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이 음. 다 일단은 뭐 그때 다 희생이 되다 보니까 누가 그렇죠? 끌어갈 사람이 이제는 없는 뭐 거죠?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 어떻게 보면 에, 이 범호남파 같은 경우는 정통 주먹개복가 아니기 때문에 신상사파처럼 음. 아니기 때문에 (1대1로) 싸운다 린치 안 한다 뒤통수 안 깐다 이런 누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에 음. 그~ 그냥 그~ 시골에서 범호남파로 몰려온 사람들 아니야 그냥 예 네, 네. 그러니까 누리 필요가 없고 누를 지킬 그~ 이유로... 생각도 안한 거지 음. 그러니까 그냥 어, (76년) 그~ (75년) (1월, 1월 2일) 날 사보 호텔 그냥 습격해 가지고 야구방맹이로 그냥 다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신상사파는 그날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 그 조직폭력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상사파는 몰락해 버려요. 예. 네. 그러면 그때 음. 쳤던 음. 게 오종철파잖아요. 그렇습니그러까 예. 그러면은 어쨌든 범호호남파가 오종철하고 박종석이 있으면 양대구도였죠. 근데 음. 그렇다면 어쨌든 쳐서 이 그렇죠. 급부상하는 거죠. 급부상했을밖에 없네요. 그렇죠. 박종석이하고 오종철이가 동등한 세력으로 이렇게 음. 있었어요? 근데 오종철이 사주를 받은 밑에 행동대장 조양은이가 사보호회 때신상사파를 아작을 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박종석이하고 김태촌이는 좀 찌그러지죠. 네, 그렇죠. 그, 그, 추가 기울을 수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이제 소, 저 박종철이하고 오, 박종석이하고 오종철이가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박종석이가 김태촌이한테 시킵니다. 오종철이 박살 내버리라고. 이제는 깡패 세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음. 신상사파를 깨고 나니까 자기네들끼리 다시 붙어버렸어요. 그 불란이 생긴 거죠 네. 이제 명동도 먹었는데 아니 조양원이 시켜갖고 우종철이가 내가 명동을 완전히 끝내서 장악을 했는데 박종석이 그전에 동업자라고 그래서 얘한테 그 같이 나눠먹긴 싫은 거예요. 음. 그리고 한수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 게 자꾸 네. 박종석이 열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태촌이, 김태촌이한테 시킵니다. 야, 저 오종철이 박살 내버려. 네. 그래서 1976년도 3월 달이에요. 네. 76년 3월 달에 무교동에 있는 엠파이어 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김태촌이가 오종철이 를 칼로 난자해갖고 불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획칼과 <laughs> 예. 그 야구방망이로 조양은이가 조양은이가 획칼과 야구방망이로 신상사파 없앴죠? 네, 다시 네. 김태촌이 그 <laughs> 오종철을 획칼로 그렇게 불구를 받았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은퇴합니다, 오종철이는 은퇴합니다. 아킬레스건 같은 걸다 끊어놔버리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끊으면 다리 못 쓰잖아요 네. 어, 그다음에 허벅지 같은 데찌르고 해가지고 완전히 칼로 난자해 가지고 불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김태촌이가 그때부터 그러면 자 그러면 김태촌이가 이~ 조양은이 보수 오종철이를 불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양은이 졸겠죠 네. 이때부터 김태촌과 김태촌과 조양은이가 서로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걸 (3년) 전쟁이라고, 3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년 전쟁도 아니고. 3년 전쟁. 근데 저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두 사람은 어, 만납니다. 네. 청송교도소에서 만납니다. 네. 한살더 먹었어요, 김태촌이가. 네. 네. 청송교도소 만나서 거기서는 잘 지냈다고 그래요. 음. 그거는 편의상 교도소 내에서 잘 지냈을 거예요. 네. 서로 앙숙 원래 보스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3대 패밀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그, 그 당시에 김태촌이의 범 서방파. 네. 그 다음에 조양은이의 양은이파, 네. 그 다음에 광주 오비파 출신 이동재 오비동재파, 이걸 3대의그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90년대 그렇게 부릅니다. 98년도. 그리고 또 음. 여기에 말고도 전국에 있는 뭐아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고 우리는 하더라고요. 이제 서울 쪽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명동을 먹거나 지금처럼 서울 강남을 먹거나 거기를 통일하는 세력이 우리나라 음. 최고의 어떤 그 주, 조, 조직폭력 세력이라고 부르니까 음. 서울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부산주 만만한 데 아니죠. 그죠 부산 만만한 데 아닙니다. 부산에는 그 유명한 칠성파가 있습니다. 이강환이의 칠성파. 그리고 또 충청도. 대전. 그러니까 이강환이 칠성파를 잠깐 얘기를 하니따도 아, 설명하겠지만. 네. 이 칠성판은 그왜 만들어졌냐면 6.25 전쟁 때 미제 물건 음. 국제시장에서 네. 부산에. 미제 물건 또 그다음에 밀수 음. 이런 거를 그이권에요그니까 결국은 네. 그런 거를 독점하기 위해서 하나 둘 모여서 만드는 게 부산 칠성파예요 사실은. 아, 진짜 네. 교수님이 음. 아까 말씀하셨던 음. 대로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움직이다 음. 보니까 서울은 진짜 음. 돈이 몰려있는 곳이고 그렇죠. 부산은 그때 밀수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음. 몰리고 음. 또 대전에 또 네. 몰리죠. 대전도 대전에는 김옥태가 두목인데 음. 예, 죽었어요. 옥태파. 음. 예, 나중에 이제 옥태파 그저 그거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대구 동성로에 오대원이가 있죠? 네. 그다음에 수원에 최창조가 있어요. 수원파는 뭐 지금은 남문파, 북문파 막 음. 나눠졌지만 그 당시에 수원파가 원조예요. 네. 최창조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이리 배차장파, 기막나기가 있어요. 네. 이리 배차장파. 이 배차장이 뭔지 아시죠? 저배 배... 차장이 배 차장이 뭐예요. 배 차장 선원인가. 이권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물차라든지 이런 게. 그 들어오면 그 배정을 해 주죠. 네. 저그 이제 뭐 일본말로 하는 거니까 뭐라 그럴까 아, 일본말이라 하기가 불편하네. 뭐이른바얘기야 모찌꼬미. 차를 사 가지고 그 회사에 가지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 자 순번을 정해 갖고 당신 이 화물 그 들어오면 배당해주고 아. 또 내가 차주기는 한데 거기에 소속돼 갖고 손님들을 받아서 순번대로 가는 거요 예 음. 배차해 주는 거 배차 차를 지정해 주면 배차 네 그게 배차 장파예요 아. 돈이 되잖아요 돈네 그래서 그들끼리 뭉친 게일이 배차 장파예요 지금은 익산이지만 아.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죠 네. 전부 다 경제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 보면 대전도 음. 대구도 수원도 어디고 다, 예. 지금 다 돈이 어쨌든 수원이나 뭐 대구나 대전은 전부 유용 없소. 네. 아까 저 신상사파가 유용 업소그 양주 대주는 거, 음. 뭐 보호비 명목 받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고 다 그것도 저 경제적인 이득 욕저 음. 목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일이 배차장 봐도 배짜 주면서 먹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거 이제 이런 그래서. 전국구 시대의 3대 패밀리는 저 어, 어, 서방파 정파. 그다음에 오비 동제파 음. 조양은이 양은이파 이렇게 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3기의 어떤 음. 그 정, 경제적인 전국구 시대가 도래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게또 음. 다시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4기가 따온, 4기가 옵니다. 그때 아까 그 가장 그 조폭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꽃을 피웠던 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 그때는 표현하시기 기업가형 주먹시대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요. 음. 이때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경제가 제일 그호황을 띠던 시절일 겁니다. 이때가 어, 전두아리가 나오는 시대죠. 네. 80년대. 이때 신군부가 등장해 갖고 나오자마자 이제 음. 그뭐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설거지 하는데 네. 조직폭력배라는 말이 나온 게이시대예요 네. 깡패 얘기 나온 건 아까 1975년도 얘기했, 57년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깡패가 됐고 그동안 깡패로 계속 불려오다가 1992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노태우가 네, 합니다. 네. 그때 조직폭력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와요. 아그 이후로 지금까지 조직폭력배라는 이름이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조폭이란 말이 없었어요. 교수님 논문을 보니까 조직폭력배라는 말이 실제로는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학술적 용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92년도에) 음.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사용했던 말들이 지금 맞습니다. 우리에게 조직폭력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음. 익숙한 말이 된 거구나라는 걸 알기, 알겠어요 이제. 네. 범죄와의 전쟁을 그 노태우가 91년도, 92년도에 음. 하잖아요. 음. 그때 이제 이 조직폭력배, 소 일제소탕 뭐 해가지고 이게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음. 그때 만들어진 거고 그게 이제 조폭으로 지금까지 계속 쓰예요. 뭐 음. 이놈들 얘기할 때 조폭, 깍두기, 건달, 뭐 어깨 뭐 여러 가지로 불리잖아요. 네. 네. 건달이라는 말은 건방지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건달은 굉장히 그 음. 어 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음. 어그 건달 얘기를 파고 들으려고 그면 향가로 가야 돼요. 아 어, 향가까지 가야 돼요. 네, 그, 그 향가 그 처용 처용 관련해서그저 세벌 발기들이 밤들이 논이다가 그그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유유자적하는 어떤 그, 그 달관한 사람의 모습, 선인 같은 모습 이런 사람들을 건달이라 고그러는데 음. 깡패들이 건방지게 건달 건달하는데 어떤 때를 구역질나요. 음. 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그렇다면 그때 음.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그때 이제 실제로 조폭들이 또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 그때 근데 진짜 삼천교육대가 있어서 한때 예. 소탕하기도 했었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한 규제도 많이 세, 세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음. 또 이제 바뀐 흐름들이 조금씩 있죠, 교수님. 예, 그러고 이제 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 이것던 그 선우배 뭐 이런 거 위계질서 이런 거개터이죠 일단 조양은 초. 때부터 네. 다 깨져. 다 깨져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네. 이제, 이제, 이제 무풍지대 개판 5분전 시대가 된 거고요. <laughs>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상권 중심이 명동에서 강남으로 온 게. 그때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습 상권, 네, 상권 자체가 강남 시대가 열립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예. 이동을 하게 예. 되면서 그렇게 음. 되면은 돈을 쫓아가는 게 아까 교수님이 조직폭력배라고 예. 했으니까 음. 실제로 그 세력 자체의 그영역또 예. 강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그래서 강남, 시대가 강남 시대가 옵니다. 강남 시대가 오고 나서부터 얘들이 이제 술집에서 음. 안마 시술소에서 돈 뜯어내고 하던 시절이 넘었어요. 음. 돈이 되는 게 뭐냐면 채권 채무 같은데 개입을 해요. 네. 돈 받아주고 이런 해결사가 이때 한참 설쳤죠. 이때 또 예. 부동산 업도 그렇고요. 예. 또 투자 같은 났어요. 그 바람이 음. 엄청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음. 그 틈을 이용한 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깡패들이 이 조폭들이 눈사롱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거기서 돈을 뜯던 사람들이 예. 이제, 이제 직접 운영해요. 음. 파이낸셜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파이낸셜. 예. 그래서 조폭들의 황금기가 80년대 들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어떤 경제 세력에 빌붙어서 음. 내가 도와주면서 돈을 쳐어먹었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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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는 자기의 그런 폭력들을 음. 음. 수단으로 아예 경제하고 연관시켜버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그이익 모두 다 취합하고 그러니까 음. 취득을 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자체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형 주먹시대라고 불러요. 음. 그 사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오기라고 그래 오기 오기 그러니까 오긴데 지금 하는 건 이제 M&A 하잖아요. 네. 인수합병한단 말이에요. 주식에 투자해요. 네. 주식 사기예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불편하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어 카지노인데서 저돈 음. 주고 V.I.P 방을 배정받아요. 네. 거기에서 도박 시켜요. 음. 예. 네, 그걸 정킷방이라고 그래. 네. 정킷방정킷방 정킷방 운영하잖아요. 지금. 뭐 세이브니 마카오니 진출한 깡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마약도 많이. 마약도 해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음 지금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이버 상에서 그 도박. 도박 그런. 사이버 아, 온라인 도박. 어, 온라인 도박 음. 이것도 지금 어, 5기 시대 지금 어, 깡패들이 진출한 그 신종 그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뭐 동네 에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술집에서 행패 버리고 깡패짓 하고 돈 뜯어가고 하는 놈들은. 동네 에 그냥 논두렁, 밭두렁 깡패들밖에 없어요. 논두렁 <laughs> 그래서 근런데 깡... 깡... 음. 이런 말들은 음.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논두렁 음, 밭... 형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뭐 아. 논두렁 깡패, 밭두렁 깡패라고 그래요. 논두렁, 음. 밭두렁 깡패. 음. 어, 지역 깡패. 그 깡패도 아니고요. 네. 조폭도 아니고요. 음. 그냥 동네 양아치, 동네 부실액이라고 불 생각하면 돼요. 동네 부실액. 네. 네. 그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는 그렇게 계보도 없고 족보도 없고 부실액이들이 일을 저지르면더 커요. 겁대가리 없이 칼질하고 사람 다치게 하거든요. 어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보있는 조직 폭력배들은 함부로 그그 그 폭력을 행사하진 않아요. 음. 어뭐 우발적으로 바바박 사람 찌르고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음. 걔들은 나름대로 위계가 있잖아요. 그들끼리. 거기서 네. 그 룰을 어긋났을 어, 지키지 않았을 음. 때는 자기네들이 받는 처벌이 또 자기네들만의 어, 그럼요 내부, 내부 통솔 체계 네 음. 그것을 잊기 때문에 더 지키려고 음. 노력하는 거 차라리 법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 음. 통솔 체계를 음. 더 지키려고 노력을 그걸 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거죠 그들 네.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칼질하지 않고 주먹질 안 하는데 음. 근데 오히려 뭐 요즘에 돌아다니 보면 해수욕장 같은데 문신하고 와서 꺼덕거리고 댕기는 그것들은 양아치입니다. 음. 그건 조직폭력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조직폭력배를 미워하지는 그건 아니에요 네. 조폭만 또 못한 새끼들이 양아치들이죠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그~ 그~ 저~ 그~ 문신이나 하고 댕기면서 꺼덕거리고 문신 과시하면서 그~ 깡패짓하는 놈들이 그게 더 음. 어~ 더 서민들한테는 불편한 놈들이죠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봐야 돼. 될... 가끔씩 그~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욕탕 나의 현직 시절에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탕 가서 사우나 이렇게 땀 빼는데 딱 들어가면 그냥 물덩어리들이 한 서너 명 앉아있어요. 그냥 물덩어리 되는 문제. 형사들은 물덩어리라고 불러요. 사람 돼지가 지어가지고 새끼들 힘도 못쓰는 것들이 무심만 잔뜩하고 쭈그리고 앉있는데꼴 같지 않아서 진짜 형사들이 보면 이렇게 떡 들어가면 물덩어리들이 쭉 앉아있어요. 근데 천적은 알아봐요. 음. 우리는 한순간 들어가서 물덩어리들을 보는 순간에 이거 어디 부실래기들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형사들은 생각하고 네. 이거 어디, 어디 거적들이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 놈들도 우리가 딱 형사들이 딱 들어가면 아 이거 잡새 떴네 알아요 음. 금방 알아요 일어나려고 쓱 일어나려고 앉아 자식들라 앉아 왜 벌써 나가려고 그이 그래? 새끼야 손님이 왔는데 오자마자 나가려고 요 그래. 앉아 어 저는 갑자기 음. 상상이 딱 돼요 목욕탕에서 음. <laughs> 교수님 얘기하는 물덩어리들과 <laughs> 음. <laughs> 죄송하지만 잡새 들고 이렇게 음. 음. 와 앉아 임마 딱 들어가면 알아요 딱 얼굴 보고 이땀 빼고 있다가 지살끼리 떠들고 있다가도 형사가 딱 들어가면 얼굴 딱 보고 알아 음. 벌써 눈 마주치는 순간 딱 벌써 다르니까 음. 내가 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전혀 달, 아쌀랑하지뭐 이거 이 여기가 어디 부실해 기들이야이 건문에 이제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근데 딱 보고 일어나요, 앉아, 앉아 막. 그고 음. 저도 딱 봤을 때 음. 교수님의 진짜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딱들어간 순간 엄청 쫄것 같아. <laughs> 옛날 에또 지금도 지금 약간 그 형사의 느낌을 많이 빼셔서 그런데 진짜 형사셨을 때는 장난 아니셨을 것 같아. <laughs> 내가 102kg, 103kg 나갔었으니까 나도 물덩어리는 맞아. 나는 <laughs> 물덩어리. 운동을 해서 물덩어리니까 내가 184거 동료 키가 음. 184에 한 102kg, 103kg 나갔으니까 나도 이게 좋았죠. 진짜 근데, 음, 네. 딱 들어가면 알아요 걔들이어 아니 실제로 교수님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글쎄요, 봤을 때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 어. 큰줄 모르더라고. 데 어, 얼굴이 되게 좀 그래도 작으신 편이시거든요 음. 키에 비해서. 그러니까 딱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실물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커요? 그렇게 크셨어요?라고 진짜 놀라시거든요. 아니, 지금은 100kg 안 나갑니다. 하나 90. <laughs> 98에서 99 사이 왔다 갔다 1 0 0킬로 세자루 수안 가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0.1톤 어, <laughs> 그안 가려고 노력해 딱 들어가면 알아요 벌써 딱 마주치고 근데 아니, 손님이 내가 들어가는데 가자마자 자기들이 일어서면 예의가 아니잖아 <laughs> 예의가 아닌 어.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일어나는 놈들이 여있었나더 앉아 있어 이 새끼들 말 엄청 시키죠 앉아갖고 못 나가게 하고 죽을라 그러지 숨맥혀하고 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같이 따라 나가서 팬티 입고 흡연실이나 이런 데 가서 시, 시, 가서 신분증 들어갖고 전부 <laughs> 응, 전부 주민등록증 갖고 와이 새끼들아 그 확인하죠 못 덤벼요 절대로 <laughs> 눈빛에서 죽습니다 벌써 오 그리고 그 정도 물덩어리들 서너 명은 건방진 얘기지만 식은 죽먹히고요 저는 지금 그 멋있는 분과 함께 지금 <laughs>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깡패들 참그 아, 얘기하면서 예전에 에, 어, 내가 얘기했던 그 문신 사건, 이거 얘기했었나요? 그 문신 또 듣고 사건. 싶으실 거예요, 그독자 어, 문신 사건 내가 얘기 어디선가 한것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내가 했을 겁니다. 그뭐 경험했던 거니까. 어, 어, 그 옛날에는 그 청량리 쪽에, 음, 조직폭력배 보스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트클럽도 하고 막 그랬는데, 청량리 쪽에 꽤 괜찮은 나이트클럽이 있어서, 나 대학교 다닐 때 거기 꽤. 갔던 기억이 나는데 <laughs> 거기 이제 이관할라던 강패가 있는데 수배가 돼 있어가지고 검거를 하러 갔는데 목욕탕에 있다는 제보 받고 음. 갔어요. 어,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 선배 이모 선배 유도가 5단이에요그 선배. 딱 불어져가고 좋습니다. 그두그 선배분하고 나하고 수갑 하나만 차고 이제 그놈 잡으러 딱 가는데 목욕탕 가니까 탕 속에서 목만 내놓고 있는데 사진 딱 보니까 맞아요. 아, 그 수배. 음, 음. 얼굴 딱 보니까 그 제보는 바꾸갔죠. 탕 속에 목만 딱 내놓고 있는데 보니까 맞아요. 기다렸죠 뭐 그냥 기다리면 어차피 뜨거운 물에서 계속 당국을못 있을 테니까 조금 있을까 쓱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문신이 딱돼 있더라고. 문신 이돼 있는데 내가 이거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가슴 위쪽에 가운데 중자가 딱 써. 있어 가운데 중. <laughs> 중.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약간 늘어져 갖고 마음 심자가 써 있어요. 중심, 중심. 그래, 그 내가 보니까, 그래, 가운데니까 중심이구나. 뭐 저런 문신을 다 하냐? 별 음. 거지 같은 놈이 다있네 중심 이렇게 써놨어요. 뭐딴 데도 문신하고 등짝도 해놨는데, 하여튼 여기 중심 이렇게 이 써있어요. 당연히 여기가 중심이지, 인마.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검거했어요. 옷 입혀가지고 경찰서 데리고 왔어요. 음. 데리고 와서 이제 놓고, 내가 궁금하더라고, 조사 받기 전에. 그 여기가 중심인가봐. 근데 왜 중심이라고 썼냐고 그러더니, 신경질을 뻑뻑 내는 거예요. 씨, 하면서. 그게 중짜냐고. 중심이냐고. 뭐요? 그랬더니 충자예요. 충자. 아, 지... 중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붙어 있으면 충자고도 충성할 때 충자. 네. 그 충자를 썼는데 늙어가지고 배가 죽이 늘어나니까 아, 가운데 중자고 네. 마음심자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는 바람에 나는 중심으로 읽은 거예요. 원래는 그게 그 젊었 때는 붙어 있었어. 그 충이야 충. 마음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자를 붙여 서 충인데 살이 쪄가지고 늘어져서. 떨어지니까 중심이 돼버린 거였네. <laughs> 아주네. 그 얘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그 깡, 그 조폭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 엄청 화내더라고. 엄청 화내더라고. 아니, 지금, 음. 늙은 것도 화나는데, 음. 여기 잡혀있는 아, 것도 그런데. 엄청 화내더라고, 그때. 아이고, 아, 참. 진짜, 아, 너무 음. 교수님 진짜, 전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교수님 저한테서 여기서 안 하셨나봐요. 여기서 안 했나? 어, 여기서 그치.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에, 이렇게 해서 아니, 이제 뭐이 조직폭력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얘기한 거는 이게 제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하면 한5 시간 정도 하죠. 네. 에, 그래서 어, PPT 띄우고 한5 시간 정도 설명하고 이거 말고도 많이 할 얘기 있는데 최대한으로 압축해 가지고 지금 어, 일단은 그냥 뭐 어, 대충 네.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조직폭력배가 생성된 과정을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골격만 음. 아셔도 되지 뭐,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뭐 조직폭력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요. 어, 근데 교수님, 음. 진짜 교수님 통해서 음.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음. 알고 있던 음.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은 약간은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 의리, 로맨스. 어, 약간 낭만이라는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깨지는 계기가 네. 됐고요. 네, 맞습니다. 음. 실제로 경찰에 있으면서도 다 조직폭력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음. 아무리 강력사건을 하더라도 조폭 관련된 청부살인 사건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음. 실제로 교수님이 얘기하는 조폭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형사들이야 만나면 음.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됐고 음. 어떤 이런 조폭들이 정말 경제적 흐름에 따라 다르다 그 쫓아가다 보니까 음. 다음으로 어떤 조폭들이 분명히 나와서 <laughs> 어... 스마트 조폭이 올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요. 음. 그럼 더더욱 여기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 조직들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음. 정말 경찰도 그렇고 어떤 음. 하나의 국민으로서도 생각해 보게 돼 되... 봐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조직폭력배의 돈과 음. 지금 조직폭력배들은 보스 선후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가.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돈안 주는 선배는 선배 취급도 안 해요. 음. 언제든지 내리라도 배신할 수 있는 게 조직폭력배들이고 지금. 네. 그래서 돈도 없고 의리도 없고 로맨스도 없다. 이건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고요 이 조직폭력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비굴한 사람들이에요 음. 왜 그렇습니까 그왜 자신 있으면 남자가 화난 일 있으면 1대1로 속된 말로 결투신청해 싸움을 하든지 싸워서는 안 되지만 음. 비굴하게 지가 비굴하니까 한 사람 놔두고 여러 명이 덤벼서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 자체가 얼마나 비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조직폭력배의 그 기원은 비겁이다 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음. 오늘 딱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정리가, 돼. 수업이래요. <laughs> 수업 들으면 전 진짜 학생의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낭만의 그니까 주먹 낭만파 주먹 시대에는 음. 어떻게 보면 상권 그 음. 보호비 명목이라는 음. 음. 경우로 음. 어떻게 보면 이익을 취득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는 정치 깡패 시대는 음. 정치가 존줄이 됐기 때문에 음. 그렇죠. 정치 깡패가 됐던 거고 세 번째 전국구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클럽들 음. 상권이 상... 엄청나게 흐를 때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상업이 워낙 발달하고 음. 산업이 음. 혁명화되다 보니까 음. 그때. 때 어떻게 보면 음. 거기를 돈을 쫓았던 음. 세대 그리고 기업가형이었을 때는 직접 투자. 그렇죠. 자기네들 기업이 음. 되는 변장, 그 위장 조직, 음. 뭐 이런 그쵸? 사업가, 위장 사업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의 스마트 시대라고 음. 할수 있을지 음.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내가 안 되면 해외. 해외 진출.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 온라인. 그리고 실제로 음. 이제 체계도 무너지고 돈을 음. 쫓아가고. M&A도 하고. 철저... 주식 투자도 하고 사기도 하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전부 돈이죠. 네. 교수님 말대로 슬림화돼서 살살살 음. 다 정말 이렇게 뻗어나가는 조직폭력배의 음. 형태가 된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는 말 그대로 말 그냥 조직폭력일 뿐입니다. 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오늘은요. 조폭에 대한 역사? 조직 뭐, 생성 과정? 네, <laughs> 생성 과정 역사라고 하는 건 아까 말 역사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음. 실제로 진짜 교수님이 그 알고 계신 내용에 우리는 정말 10분의 1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너무 많은 걸또 공개하면 <laughs> 저희가 아까우니까요. 다음번에는 조직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조직 폭력의 현황, 현황 같은 거죠. 예, 예. 그것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서 아주 일부라고 해야 되나요? 큰 대회 일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